경매한대요. 경매요? 예. 더 좋은 조기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는 경매 현장입니다. 손가락으로 흥정을 하시더라고요. 오, 신기해요. 다가오는 추석 때문인지 열기가 엄청 났습니다. 와, 오늘 좀 뭐 많이 사셨어요? 다 샀어요. 다 사셨어요? 네. 오늘 물건이 좋은가 봐요. 예, 물건이 괜찮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 온 이유가 있었잖아요. 왜 영광하면 굴비인지 뭐가 특별할까요? 영광굴비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방식으로 소금 연장이 다른 지역보다 달라서 영광굴비를 더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소금물에 담갔다 빼는 일반 굴비와는 달리 영광굴비는 간수를 완전히 뺀 천일염으로 재어 말린다고 하는데요. 영광굴비는 유성 입판장에서 자동으로 선별을 하여 경매를 하고 회사 가공 공장에서 직접 유성적으로 가공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기 경매장 근처의 공장에서 신선하게 가공을 한다는데요. 과정을 직접 보니까 아, 여기서 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 굴비가 좋구만. 이거 먹어야 먹을 것 같아, 굴비도. 짱은 굴비, 진짜 좋은 거 내가 많네요. 맛있게 생겼네요. 가공장 바로 옆에서 굴비를 살 수 있었는데요. 명절마다 여기 와서 사고 있는데 간도 잘 맞고 신선하고 그래가지고 매년 구입하고 있어요. 최근 제조 상품만 판매하는 데다가 선물 포장까지 가능해서 이맘때 찾는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사왔어요? 받으신 분들이 만족을 합니다. 비밀이에요. 하고 귀하신 분들에게 국민 밥상의 밥도둑인 영광굴비를 이번 추석에 선물하면 어떨까요? 아. 9월이 시작됐습니다. 굴비로 맛도 영양도 풍부한 가을 밥상 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